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강령술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혼자서 숨바꼭질 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발이 다 있는 인형을 준비해서 실 박음질 따라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물 다 빼줄게요. 자, 짜잔. 우와, 솜이 생각보다 많네. 뭐야, 솜을 다 빼니까 인형이 홀쭉해졌습니다. 우와, 이 인형에 솜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오, 그럼 솜을 뺀 인형에 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렇게 인형에 쌀을 꽉 채웠는데요. 여기에 이제 허팝 손톱을 잘라서 같이 넣어줄게요. 네. 어차피 허팝 지금 손톱이 엄청 길었거든요. 딱 자를 때가 됐어요. 열 손가락 모두 손톱을 잘라서 넣을게요. 자, 손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쌀이랑 손톱이 다 들어갔는데요.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실로 묶어줄게요. 아, 묶는 게 아니고 바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안 들어가지. 들어갔다. 됐다. 아! 다시. 지금부터 빨간색 실로 개구리 인형을 바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느질 진짜 오랜만에 해봐요. 허팝이 초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서 바느질도 배우고 바느질도 했었는데, 오, 바느질이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묶었는데요. 이 인형 안에 쌀이랑 허팝 손톱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무서워. 인형을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또 빨간색 실로 한 번 더 묶어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팝도 거기에 따라서 빨간색 실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뺑뺑뺑뺑. 뺑뺑뺑뺑. 됐다. 짜자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인형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형이랑 물통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물병이랑 소금이 있는데요. 물병에 이렇게 물을 넣어서 소금을 넣을게요. 소금을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소금물을 만든 이유는 허팝이 숨어 있을 때 입안에 소금물을 머금고 있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미미가 허팝을 찾았을 때 허팝이 입안에 있는 소금물을 미미에게 빵 내뿜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허팝을 지켜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막 지금 몸이 막 점점 떨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형을 물에 넣고 지금부터 이 친구의 이름은 미미라고 지을게요. 미미. 자, 지금부터 숨바꼭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래는 허팝. 술래는 허팝. 술래는 허팝. 자, 잠시 나갔다가 올게요. 자, 찾았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술래야. 자, 얘를 꺼내서 원래는 바늘, 칼 막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찌르면 나중에 얘가 호팝을 찾을 때 호팝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얘를 간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를 다시 물에 넣고
이제는 미미, 네가 술래야. 허팝은 이제 숨을 거거든. 자, 미미는 술래, 미미는 술래, 미미는 술래. 술래는 미미, 술래는 미미, 술래는 미미. 여기 있는 소금물을 입안에 넣어 놓을게요. 찾았다. 미미 찾았다. 미미 찾았다. 미미 찾았다. 허팝 승리. 허팝 이겼다. 허팝 이겼다. 허팝 이겼다. 와, 진짜 겁났다. 무사히 미션 석세스. 이 인형은 태워야 된다고 합니다. 허팝은 이 인형을 태울게요. 안녕. 드디어 허팝이 나홀로 숨바꼭질 완료하였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무서웠고요. 그리고 밤에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지만 완료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장롱 속을 들어간다는 거. 와, 진짜 무서워요. 허팝이 어릴 때 막 놀고 할 때는 장롱 속에 막 그냥 심심풀이로 막 맨날 들어가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다 크고 장롱 속에 들어가려니까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장롱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서 그 문 틈 사이로 막 방을 딱 보는데 오 진짜 무서웠어요. 오 이게 하나의 심령술이긴 한데 하나의 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이런 게임에 대한. 왜냐하면 이런 문화를 겪으면서 자라왔잖아요. 막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무서운 영화, 무서운 무슨 이야기 막 이런 걸 접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심령술 또한 엄청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밤에 혼자서 불 다 꺼놓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정말 정신이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진짜 인형을 발견했을 때 그 칼이나
아니면 가위 이런 뾰족한 걸로 찌르는 건좀 위험성이 큰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더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의 기형 조각 이런 걸 남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헙밥은 그냥 인형을 간지렀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인형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야지. 진짜 막 찌르고 막 그러면 좀 약간 위험성이 클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의 경험, 이런 기억을 사람이라는 게 평생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위험성이 큰 그런 기억 조각을 남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팝이 대표에서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는 신명술을 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는 말고요. 그냥 무섭기만 하고 사실 재미 같은 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형은 불태웠고요. 그리고 인형 안에 있던 쌀이랑 손톱은 다 빼서 따로 다 버렸습니다. 그냥 그 인형을 그대로 버리자니 좀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허팝 손톱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찝찝했어요. 그래서 다 빼가지고 다 버렸고요. 아무런 인상이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허팝 파워 안녕!